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본 암 전문의가 말하는 염분과 암의 관련성입니다.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고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금과 암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은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갈리고요. 또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갈려서 오늘은 제가 30년 일본 암 전문의가 말하는 이 소금과 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네, 염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염분은 모든 종류의 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위암과 관련이 깊은데요. 염분과 위암의 관계가 주목된 것은 1968년 이후 아키타현에서 실시된 조사 때문입니다. 이 아키타현에서 실시된 조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염분과 암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연구는 아니었습니다. 뇌졸중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암과의 관련성이 발견이 된 거죠. 당시 아키타현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추운 지방이라서 보존이 쉬운 절임이나 젓갈류 이런 이제 식품, 어떻게 보면 염분이 많이 들어간 그 식품들을 먹어서 염분 섭취량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존이 쉬운 절임이나 젓갈류를 먹었던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막 일반화되고 뭐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염분을 그 넣어서 절이는 식품들이 그 식품을 저장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 중 하나였죠. 야키타현은 특히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절임이나 젓갈류의 섭취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존이 용이하니까. 즉, 이제 소금이 뇌졸중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보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는 연구를 했던 거죠. 1953년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은 하루 평균 22g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16g이었죠. 6g 정도가 높았죠. 거의 한 25% 정도 되나요? 25%, 20% 뭐 그 정도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지방보다 이제 20% 정도 염분 섭취량이 높았다. 아키타현에서는 아키타현립 뇌혈관 연구센터를 세우고 뇌졸중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 뇌졸중과 염분의 관계를 뭐 밝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심이었던 거죠. 아키타 현립 뇌혈관 연구센터까지 세웠을 정도니까.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짧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이 무려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은 12g에서 13g까지. 그러니까 원래 섭취량이 22g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까지 엄청나게 줄인 거죠. 이 30년간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염분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뇌졸중의 발병률도 전국 평균을 근소하게 웃돌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염분의 섭취가 확 줄어드니까 이제 뇌졸중의 발병률도 유독 그 지역에 높았던 것이 이제는 전국 평균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아키타현의 수치만 보면은 그 전과 그 후에 그 발병률을 비교해보면은 무려 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과 염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염분을 줄였는데 뇌졸중이 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염분이 뇌졸중과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암 발병률이 줄었네? 이것을 계기로 연구자들은 위암과 염분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 책에 수록된 데이터를 보면요, 아키타현의 염분 섭취량 변화입니다. 1952년에는 염분 섭취량이 22.1g이었는데
염분 적게 섭취하기 운동을 실시해서 2006년 11.3g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까지 줄어들게 되었죠. 이렇게 염분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위암 사망률의 변화도 당연히 생깁니다. 아키타연의 위암 사망률, 남성의 경우 129.8, 여성의 경우 60.5, 그리고 2005년에 보면은 이게 47.4, 14.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도표로 보면은 더 확실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키타현의 남성의 경우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거의 130 정도 되는 이제 수치가 이제 60과 40 사이 5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죠. 전군 남성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아키타현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군 여성과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것을 보더라도 이제 그 위암과 염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김진복이라는 이제 위암 권위자이자 위암 수술의 대가였던 이분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위암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와타요 다카오가 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신 김진복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한국에서는 위암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와타요 다카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냉장고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네. 냉장고 덕분에 식품을 오래 보존하게 되어서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식품을 적게 섭취해서 위암이 줄어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이 일본의 아키타현의 데이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게 똑같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간 600여 건의 위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염분 섭취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위암 수술이 300여 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왜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염분을 계속 과다 섭취하게 되면 그 자극으로 위벽이 쉽게 헐리게 됩니다. 염분을 많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우리 몸 안에 위벽이 이제 손상을 입는다는 거죠. 이 손상 때문에 암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헬리코박터균이 역할을 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이 균은 1982년에 발견되어서 위궤양이나 십이지궤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집니다. 근데 이게 위궤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위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위벽에 붙어 사는 헬리코박터균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래 있을수록 감염되기가 쉽고요. 이게 소화성 궤양이 당연히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엄청난 높은 개연성이 있겠죠.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붙어 사는 위벽의 점막은 쉽게 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위점막이 헐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벽에 붙어있던 헬리코박터균이 쉽게 침투하고 활동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상처를 입었던 염분 때문에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헐고 그 위의 상태가 안 좋았던 그 위 안쪽이 계속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상처를 입고 회복하고 이것이 반복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분과 헬리코박터균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위암이 발병되기가 굉장히 쉽다. 특히 염분으로 생산된 위벽은 헬리코박터균의 그 침투와 활동을 굉장히 더 쉽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위암으로 쉽게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또 위점막이 헐면은 필요 이상 섭취한 염분이 세포로 쉽게 침투해서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도 위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뭐 위점막을 헐고 뭐 상처를 입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먹은 이 소금, 염분의 섭취는 세포의 미네랄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전기를 띤 이온 상태로 녹아서 서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미네랄 균형이 유지되어야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정상적으로 운반이 되고 세포도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런 미네랄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 세포의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은데요. 이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짠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었다. 나트륨의 섭취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은 증가하는데 세포 안쪽에는 칼륨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웬만해서는 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과도한 염분 섭취는 이 균형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암이 쉽게 발병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 우리는 대부분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고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풍부한 이 칼륨 섭취는 굉장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 입장에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일반적으로 뭐 아주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섭취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트륨도 중요합니다. 나트륨을 먹지 말아라. 나트륨이 나쁘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고 운동이나 신체 활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보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염분이 몸 안에 남아돌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현대인의 그 생활 습관을 보면은 염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남아도는 그런 식습관이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나는 염분 섭취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뭐 꼭 소금 뭐 챙겨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뭐 해산물이라든지 뭐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는 미량이긴 하지만 뭐 채소 같은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에 일부러 뭐 소금을 뿌린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트륨의 결핍을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소금을 꼭 먹어야지만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 소금 안 먹으니까 일부러 챙겨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주요된 그 식품들에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뭐 진짜 뭐 전혀 뭐 외식을 안 하고 정말 채소 과일만 먹는다 이런 거 아니면은 정말 특별히 나트륨 섭취의 그 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결국은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맛이 있어야 결국 음식을 먹는 건데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없으면은 음식의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염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칼륨 섭취를 늘려주자라는 게 이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자. 이 세포 밖에는 나트륨, 세포 안에는 칼륨.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나트륨을 줄이는 거, 나트륨 완전 줄여버리면 음식에 맛이 없으니까 이걸 뭐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일단 염분을 먹되 그럼 이제 남아도는 그 나트륨을 이제 해소시켜줘야죠. 균형이 중요하다고 한 거니까 염분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칼륨도 많이 먹어서 이 우리 몸에서 이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음식물로 조절을 하고 도움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외식을 꼭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환경적으로 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칼륨 섭취를 늘리셔서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염분과 암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미네랄 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사 습관에서 염분은 과도하고 칼륨은 적기 때문에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과도한 염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칼륨은 더 늘려서 이 균형을 맞춰주자. 그래야지 우리는 암을 예방하는 식사 습관,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과도한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